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네 100세 건강백세 운동교실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각 지사별로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네 많이 건강이 좋아지세요. 손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는데 강사 나 좀 봐봐 강사님 이렇게 올라갔어. 그러면서 신기해하십니다. 네. 네. 제가 왜 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.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. 네. 네. 의식의 변화는 점점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. 네. 맨 처음에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네, 정보를 알아봐 드리고 함께 어울리셔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네, 소통도 하고 음식도 나눠 드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밥상머리에서 정든다고 하나요 안 하나요? 네, 그러시면서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왕성하던 그때처럼 만들어주시면요 거기 내부에서도 또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삼남선녀는 아니지만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끼리 좋은 감정 가지시는 분들이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. 네. 그런데 자녀분들이 만약에 두 분이 또 커피를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뭐 사랑을 키워가시고 이러는 걸 아셨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용돈 필요하세요. 용돈 차도 맛있는 거 드세요. 순댓국 드시지 말고 저기 가서 스테이크도 좀 쓰시고 하세요.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엄마가 무슨 연애를 한다 그래? 그냥 집에서 방이나 닦어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이제 정말 사랑이 샘솟고 애정을 키워나가서 삶이 윤택하고 향기롭게 될 수 있는 부분을 확 그냥 바닥으로 탁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. 네. 자, 어르신들은요, 연령 자체가 높지만 네. 다시 아이처럼 되세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눈빛을 이렇게 한 분이라도 안 들이는 듯 하면 저 강사는 나 싫어하나 봐. 나한테 미운 털 비켰나 봐.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 갖고도 어르신이 삐질 수 있고 마음 상해하실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가 뭐를 한다 그래? 주책맞게 무슨 연애야?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는 다시 나를 또 옥죄어 옵니다. 네, 나를 옥죄어서 다시 나만의 은신처로 들어가십니다.